영문사 갔다가 오늘 회센터 이 전체를 기장 회센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원 있고 2층에도 있어요. 아, 2층에도 네. 똑같이 있어요? 모반상가 요원 시장. 아, 예쁜 물고기들 있다. 돌돔이에요? 돌돔이에요? 네. 돌돔 숭어. 아, 아, 이거 뭐예요? 농어예요? 네. 방에다가 이제 밥 먹으려고 왔는데 와 아 치치 봐 치치 치치가 하늘 보고 있다 또 치치잖아 어 여러 상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가라는데 많은 횟집들이 여기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횟집들이 여기 모여 있네요. 기장 회센터예요. 기장 시장 내 지하에 있는 횟집들이에요. 어, 여기 기장 회센터 맞습니까? 어? 맞아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던 기장 회센터. 나 아무거나 잘 먹어요. 아, 영상에서 보던 그 모습입니다, 지금. 아니, 그래도 빛이 좋고. 그 대가시가 하시는 분은 누군데요, 그러면? 요즘 방어철이라 방어 많이 나오죠. 크다 커. 바구니만 하네요, 바구니. 아. 기장시장 1층에는 건어물이랑 뭐 각종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기장 미역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엄청 가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네요. 또 지하에서 회를 떠서 2층 초장집으로 가서 먹는 시스템이에요. 거의 회센터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2층에는 이렇게 포장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다 횟집마다 다 단골집이 있겠죠. 우리 기장 회센터에서는 여기 가빈 포장집으로 안내를 하네요. 어, 이런 거는 꼭 해줘야 되죠. 어, 1인 5,000원이랍니다. 포장집이. 사인지가 붙어있네요. 연언니, 따순언니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했고요. 또 맛있는 음식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는 한 번씩 오고 흑사탕이 마지막에 잘 먹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꼬들꼬들 맛있게 생겼다. 안나고하고 뭐 잡어 그래요. 따순 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고가 하얀이 밥 하얀 쌀밥 같이 생겼어. 그냥 여기다.
아, 기장 안 하고는 이렇다. 기장 안 하고 이렇게 포슬포슬하이. 네. 꼭짜서 그래, 꼭짜. 오케이, 포슬포슬한 맛이야. 그건 없지. 안 하고 얘는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밥 한 숟가락처럼 포슬포슬하고. 고소하답니다. 안 하고 해. 응, 안 하고 이렇게 비벼서. 살살 비벼가지고. 한 스푼. 한 숟가락. 와. 배가 배가 튼튼해집니다 아주.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따끈따끈한 밥이라 집에 먹어도 맛있겠네. 그거는 좀 해봐. 이게 이렇게. 초장도 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아 하고 내 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아아 아. 자, 자 해옵니다. 아, 맛있다. 어디 갔노? 옛집에 옛집에 갑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네. 아, 부끄러워. 부끄럽게 나오냐. 하나도 안 부끄럽구만. 맛있어요. 그 사람이 영상을 안 올리고 한다 정도 싫으면. 맛있겠다. 엄청 맛있게 생겼다. 아, 오케이. 시장 잡네요. 응? 꽃게 어떻게 해요? 2만 원인데 얘를 한 마리 내리면. 네. 내리면. 네, 얼마 세 마리? 일곱 마리? 다섯 마리인데 일곱 마리씩 다 무슨 드리면. 나도 괜찮더라. 다섯 마리인데 여섯 마리? 여섯 마리인데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이만 원이야? 예. 주세요. 아, 시장다워요, 시장다워. 시장다워요. 싱싱한 해산물도 많고. 아. 진짜 싱싱하다. 싱싱하고 막 풍성하고 시장답다. 가리비 봐라. 시장이 온 느낌이다, 진짜. 어제 저녁에 늦게 봉지에 거 그대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뭐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10시 반이네요. 만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요. 꽃게가. 어머나 세상에 미안해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응.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꽃게는 이렇게 맛있게 꽃게장으로 익어가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고소한 맛이 나는 꽃게장. 아, 너무, 내일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